과일 디저트 먹방 과일 갖고 왔습니다. 요즘에 딸기가 진짜 여러 가지더라고요. 킹스베리도 있고 뭐 이상한 뭐 또 조합해서 만든 이상한 것도 있고 일반 딸기도 있고 다 섞어놨어요. 옆에 샤인머스켓 한 송이도 놔뒀고 같이 먹을 초코퐁기 만들었고요. 여기에다가 또 연유 뿌려 먹을게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아, 초코딸기, 초코딸기. 아, 달아달아. 아주 달아. 와, 진짜 맛있어요. 이게 더 달다. 아, 역시 샤인머스켓이 더 단 것 같아요. 아이고야.
네,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딸기랑 샤인머스캣 먹어봤습니다. 먹으면서 느꼈는데 확실히 꼭 비싼 딸기라고 해서 맛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한 세 가지를 섞었는데요. 킹스베리가 비싸잖아요. 킹스베리가 그 조그만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덜 단 느낌이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그리고 확실히 과일은 비싸네요. 벌써 순삭해버렸네요. 아이고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. 건강한 음식 드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비타민도 챙기시면서 다들 좋은 밤 금방 드세요. 뿅!